안녕하세요. 기출유형 문제 3의 9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글을 통해서 순차, 반복, 선택, 모양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오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돌뿌리를 발견하면 스페이스키를 눌러서 점프를 하고 점프를 했을 때 피하지 못할 경우에는 게임이 종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로 시작하여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리 오브젝트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리 오브젝트가 이만큼씩 이동하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여 오리는 이동 방향으로 이만큼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 방향은 슬피키가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뿌리에 닿는가라면 오리가 모양을 3으로 바꾸고 자신의 다른 코드를 멈추게 합니다. 만일 돌뿌리에 닿는가라면 모양을 3으로 바꾸게 해줍니다. 모양 3을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모양이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른 코드를 멈추게 해줍니다. 현재 자신의 다른 코드라고 하면 이동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 코드를 멈추게 하는 것이겠죠. 넘어진 후에 앞으로 쭉 이동하다가 넘어졌을 경우에 모양을 바꾸어서 멈추게 해줍니다. 만약에 멈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양을 바꾼 채로 계속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다른 코드 멈추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진 이후에 아얏 하고 2초 동안 말하게 해줍니다. 아얏 하고 2초를 말한 후에 게임이 모두 이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게 해줍니다. 모든 코드 멈추기를 해주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에 모든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모양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모양을 살펴보면 모양 1과 2가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번갈아서 보여주게 되면 오리가 계속 발을 바꾸면서 움직이는 모양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코드를 완성하기 위해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명령으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시작하여 오리를 먼저 모양 1로 바꾸어 줍니다. 모양 1에서 시작하고 기다리기를 0.2초 한 후에 다시 모양을 오리 2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0.2초 기다린 후에 반복하여서 모양을 계속 바꾸어 주게 하면 오리가 걸어가는 모양이 됩니다. 이것을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행해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오리가 이 돌뿌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오리는 점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Y 좌표를 5만큼씩 올려주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5만큼 내려주기를 하게 되는데 5는 너무 작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이만큼 움직이기를 15번을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5만큼 y좌표를 움직이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5를 15번만큼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5만큼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거를 15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5 곱하기 15. 그만큼의 큰 높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코드를 한 번에 짜면 더 쉬울 텐데, 왜 이렇게 15번 반복하기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한 번에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오면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지 않는데, 15번 반복해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한 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스페이스키를 눌러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쉽잖아요. 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완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